우리 오늘 진짜 커플. 와. 리얼 커플. 드디어 더블데이트. 여기 달달 커플 대 여기 그 남남 커플 컨셉으로 여행을 떠날 건데요. 아, 저 가식적인 표정. 진짜 이 시청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진짜야. 그래, 우리도 이게 진짜. 이게 리얼이고, 이건 약간 가짜예요, 지금. 뭐가 가짜냐면, 원래 얘 성격이 이러잖아요. 아, 그래요? 알고 계신 거예요? 원래 저한테는 이래. 진짜 귀여워. 아니 왜 왔어? 어디가? 같이 가자. 아 싫어. 아니 우리 진짜 커플끼리 갈 거야 이제. 달달하게 갈라는데 네가 왜 껴? 내가 운전할게. 운전해서 어떻게 알았지? 얼른 차 타. 얼른 와. 왜 왔냐고. 같이 놀게. 안 돼. 그러면 없어 좋아. 뭐 할 건데? 그럼 밥 먹어. 운전도 하고 고기도 굽고. 다 또. 치우고? 라면도 끓여줄 거야? 어 네. 밥. 내가 달래줘도 맡을 거야? 아니. 아 그러면 안녕. 나 혼자 간다. 잘가. 아, 안녕. 이제 악셀을 못 밟아. 악셀이 안 밟고. 가시죠. 가자 일단 가자. 그래 나도 껴줘.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네. 아 대답하지 마. 아 맞다. 아 맞다. 아야 내 화살이 뭐. 아 내 말이. 나한테 미리 말해도 되냐? 너 오늘 그냥 기사 대접 받아도 돼? 그럼. 오, 같이. 방금 조금 차는 것 같은데? 같이 가줘서 고마워, 얘들아. 저 기사님, 그래. 죄송한데요. 네. 저희 좀 피곤해서요. 네. 조금 조용히 운전해주세요. 조금만 조용히 운전해달라고요? 예. 네. 기사님, 그 부드러운 코너링 이건 뭐예요, 혹시? 부드러운 코너링이요? 네. 네. 거리가 183km니까. 기사님! 네. 거리는 혼자 속으로 계산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벌써 인내심이네요. 내리세요 아니면. 아 죄송합니다. 여기 운전 가능자 한 명 있어가지고. 아 네. 힘드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네 아니에요. 아 근데 얘가 눈치가 빨라가지고 어떻게 떨구지? 아니 그게 아니고 떨구는 거를 내가 들리게 얘기하나? 아니 근데 어차피 눈치챌 거. 아 그렇지? 아니 그냥 우리 이렇게 하자. 힘으로. 어디 밧줄에 묶어놓고 도망가자. 아 프로 기사님 좀 다음에 휴게소 일정 있죠? 아니요. 오늘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 휴게소는 못 들려요. 아 그러시구나. 아 배 아파. 아 화장실. 아, 나 이 형님 텐션 못 따라가 있다. 형님 분명히 영상으로부터 재밌었는데 말이야. 저러다 10개 중에 한 개 걸리는 건가? 형이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야. 아, 맞아. 어제 어떻게 재열이 형? 예. 그 맥드라이브 가요? 어, 맥드라이브 코스가 있나요? 네, 있어요. 아, 예, 갑시다. 나 근데 기사님 모자 때문에 앞이 아예 안 보여. 아,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납치상에도 모를 것 같아. 가려져 있네. 아, 죄송한데 저도 선글라스도 벗고 싶고요. 그냥 다 노란불로 보이거든요. 가다가 누구 쳐도 몰라요 그냥. 붉은색 푸른색 4, 2, 3초가 짧은 시간 노란색 선글라스 있나요? 내가 평소에 저래? 아 비슷한 텐션이야. 어, 나 내가 하던 역할을 하시니까 아, 좀 포지션이 없어졌어. 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포지션이 없어? 아, 죄송해요. 아, 너 자리 뺏겼어. 아, 죄송해요. 아, 좀 재미없는 캐릭터는 저거든요. 아, 아 죄송해요. 어, 재미없었어요? 와, 컷터다. 진짜 말만 하면 갑분싸가 돼버린다. 정재를 두 명 된 것 같아. 자, 맥드라이버 사이언. 네, 카드를 보내주세요. 지금 먹겠습니다. 어, 귀여워. 가자! 스마트! 일로 와봐, 일단. 성재야 구경 한번 해보자. 어, 개 좋은데? 짐 정리부터 하는 게 아니지. 아니 그 구경 한번 타고 리액션. 안녕.
아, 뭐해? 아, 이거.
선생님 내일 11시요! 11시! 11시! 내일 11시에 오시면 돼요! 다시 놀자! 뜰채 가져갈까? 난 할래! 뜰채 갖고 오면 한다! 진짜 웃긴 거 아니지? 야, 뜰채 갔다 오면 어디 올라가? 뜰채 갖고 왔어? 오! 저기 그 좀만 잡아. 잡아. 우리 고기 굽고 있을게. 어? 고기 굽고 있으니까 잡아오라고. 한쯤에 잡아와. 안 해? 잡아오라니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평소에 대해서 저 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데 현재를 위해서면 사실 말을 전혀 안 깨는 게 있고 형을 위해서면 조금 얘기해 주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현재 술 마시면은 알 것 같아요. 왠지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현수 취하면은 일단 저를 레슬링 상대방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때요? 실차 솔직히 싫어. 아야 내가 귀엽죠. 아 어떻게 형수가 술차 모습을 왜 싫다고 할 수가 있어? 너무 사랑하는데? 무슨 얘기했어? 오빠가 너 술차 모습 너무 싫어. 아니야 너무 좋아. 오빠 운동방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 편집권으로 확인해봐. 자기야 이거 아무의 편집이야. 사랑해. 실물로 보여줄게 자기야. 근데 형님 진짜 너무 착한 척을 많이 했는데 너무 착한 척을 많이 했는데 좀 많이 했을 거야. 형님이 이제 기계에 노출되면은 여자들이 형님을 에버리지로 잡아버려. 그렇지. 아...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피해버리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행동하길 바라세요?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 이 관계를 뭔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아 저는 발전시키고 있어요? 예. 그럼 일단 네. 고기 먹을 때 네. 종결의 행동 똑같이 해요. 앞으로 얘가 진짜 남자분들 진짜 종속인데. 아 진짜? 얘 요즘 남자들 우상이에요. 어? 형님 남성사람 보여주세요. 아 자 한번 가자. 남자끼리 진짜 한번 의정 가시자. 알겠어. 하나 둘 셋 파이팅! 자기야, 어? 화장 좀 껐다. 화장 좀 껐어? 아, 자기야, 응? 입술 필러가 좀 떴다. 싹 한번 필러 녹이고 와. 자기야, 이거 치워. 자기야, 맥주 좀 따봐라. 자기야, 응? 내가 알아서 받을게. 자기 내 옆에 앉지 마. 어?